앞으로 식당을 찾았을 때 계란 반찬 보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계란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짐에 따라 계란을 사용하지 않는 식당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중국 음식 체인점인 팬다 익스프레스에서 볶음밥에 계란 대신 옥수수로 대처하고 많은 계란 재료를 필요로 하는 하렌 사월 수프를 메뉴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계란값을 지난 5월과 비교해보면 71.7% 상승했다고 밝혔고 한인타운의 한 마켓에서는 30개 놓인 계란 한 판에 6달러 99센트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대 계란 생산지인 아이오와에서 시작된 조류 독감이 전국적으로 계란 가격에 타격을 주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시행된 양계장에서 닭 사육을 위한 공간 확충 법안 시행으로 양계어 포기로 인한 암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천장부지로 오르는 계란 가격으로 식당에서는 계란 반찬을 찾아보기 힘들어질 예정입니다. 계란말이도 나가고 뭐 하여튼 그랬죠. 뭐 찜도 있고 뭐 그냥 보통 한국 사람 먹는 그런 거지. 뭐 계란 대신요? 야채. 뭐 다른 거 뭐 많죠. 뭐 곡식 종류도 있고 야채도 있고 뭐 샐러드도 있고. 계란값 상승으로 인해 계란이 많이 들어가는 반찬을 없애거나 일부 반찬의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일부 반찬 판매점과 케이터링 업체들 또한 계란말이와 같은 반찬은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생선전을 비롯해 전 종류는 판매할 때 파운드당 50센트 정도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다 생각이 있어서 올리고 내리고 하시니까 우리는 필요하니까 사는 거죠. 네. 그리고 계란이 들어간 한국 음식으로 육개장을 비롯해 북엇국 그리고 장조림 등 계란이 조금 들어가는 음식에는 가격 변화는 없지만 업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계란 가격 상승은 타운의 제과점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재료비 등의 부담으로 폐업하는 업소도 등장했고 빵과 과자를 만들 때 주 재료인 계란 대신 다른 재료로 대처할 수도 없어 업주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박스에 한 27불에서 25불 그 정도 선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고비 올라서 45불에서 50불 선. 계란 가격은 당분간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